옛날에 거짓말을 못하는 나라가 있었어. 오바키 누나 없네. 엄마밖에 없으니까 이때다. 오바키 누나 사탕은 내가 가져간다. 깨깨깨. 여러 개 한 번에 먹는 게 맛있어. 하나 둘 셋. 오바키 누나가 알면 난 죽었다. 깨깨깨. 다녔습니다. 와와. 왔니? 응, 방금 옴. 아니 비키야, 너 오늘 시험 봤지? 잘 봤니? 응. 몇 점 받았어? 40점. 뭐? 40점? 그게 점수야? 점수야. 아우 진짜 나 자식 키우기 힘들어. 엄마 안 하고 싶어. 나도 학생 안 하고 싶어. 너 다음은 시험 잘 볼 거야? 안 볼 거야? 아마도 못 보겠지? 아우 너야. 아우. 야 오리오, 너 뭐 하냐? 아, 사실은 내가 오바키 누나 과자 몰래 먹었어. 야, 내 과자 먹으면 어떡해? 그래도 리오나 너 저 캔디는 먹지 않았지?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탕.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캔디는 안 먹지. 그거 먹으면 바로 죽잖아. 그래, 저 캔디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. 바로 죽는 건 아니었다 그런 것 같은데. 바로 죽는 게 아니라고?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?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. 몰라, 먹어봐야지. 궁금해. 이건 뭐지? 설명서? 뭐 설명이 필요해? 사탕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. 먹어보겠습니다. 거봐, 안 죽었네. 뭔가 기분이 이상해. 아 진짜 엄마, 워터파크 가자. 워터파크 너무 사람 많아서 안 돼. 그리고 우리 네 가족 다 갈라 그래봐. 얼마나 비싸고 왔어. 아 진짜 슬라이드 타고 싶은데. 그래? 워터파크 가고 싶다 이거지? 힝나패션. 워터파크 가고 싶단 말이지? 워터파크! 거의 공짜로 갈 수 있어. 아, 순간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다. 응? 공짜로 가? 거의 공짜! 그러니까 한 만 원만 내면 갈 수 있어. 와 대박. 인당 응? 만 원? 어 그렇지. 인당 만 원. 거짓말이라 마음이 불편하다. 누나 그 워터파크 가면 뭐 있어? 슬라이드 있어? 당연하지. 거기 가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슝 탁 올라가가지고 엄청 높은 데서 슝슝슝 이러면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가고 또 엄청 높은 파도풀 이렇게 슝 가가지고 거기서 이러면서 재밌게 놀아. 얼마나 재밌는데. 우와 재밌겠다. 엄마 제발 가자 제발. 어 안 갈 이유가 있니? 만 원인데. 그거 응? 어떻게 예매하니?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예매할게. 어 그러니? 야 가만 있어봐. 자 여기 예매할게. 와 거짓말하니까 4만원이 생겼다. 키키키키 어미키. 근데 그 워터파크 없는데 어쩌지? 피야 설아 왔어? 비키야 있잖아, 내가 내일 대회가 있는데. 뭐? 그 영어 말하기 대회? 어 이거 등 떠밀려서 나가는 거거든. 나 솔직히 자신 없어. 야 그래도 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잖아. 아니야 듣기 성적이지 말하기는 달라. 여기 올라가서 망신만 당할 것 같아. 설아야 어떤데? 한번 해봐. 해볼게. Hey, let me introduce myself. My name is Sora Baek. I live in Korea. I am middle
미드 뭐 코리안 미들스쿨 스튜던트 라이프. 아 소라 내일 창피하겠다. 땡큐. 아 어떡해, 나 자신이 없어. 그 정도가 어? 자신 없다고?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들려? 어 발음도 좋고 솔직히 거기 나온 애들 다 못할걸? 그런가? 그래 영어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1시간 바짝 연습하면은 너 전국 1등 할 것 같은데? 전국 1등? 진짜? 응 녹음하고 듣고 고치고 그러면 바로 될 듯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어 너무 잘할 것 같아.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? 고마워 미키야. 연습하러 가야겠다. 시간 없어. 갈게. 그래 내일 대회 잘하고 연락해. 응 연락할게. 아 그나저나 워터파크 어떡하지? 찾아봐야지. 어? 그럼 워터파크가 진짜 만 원이잖아. 당장 예매해야지. 8월 16일 단 하루만? 당장 예매해야겠다. 엄카로 예매해야지. 아 다행이다. 드디어 발 뻗고 잘 수 있겠다. 아 여보세요? 비키야. 어 소라야. 어제 너의 조언을 듣고 힘내서 연습했거든?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? 어떻게 됐는데? 잘 봤어? 1등했어! 다음 주에 전국 대회 나간대! 와 진짜? 너무 잘 됐다. 축하해 설아야. 고마워 비키야. 다음에 또 나갈 때 녹음해서 연습해야지. 어 좋다. 그래 그래 그럼 좀 이따 만나. 어 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.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편해졌잖아. 귀여워 비키. 자 42쪽 폈죠? 45쪽? 45쪽 피면 제일 위에 단원명이 뭐라고 써있니? 어 선생님 늘 말했죠? 제목이 뭐다? 제일 중요하다. 아 장난치고 싶다. 거짓말하고 싶어. 중독적이야. 야 박세인. 뭐야 왜? 너 그거 아니야? 오리온이 너 좋아하잖아. 뭐라고? 제정신이야? 거기 뭐니? 나 오리온 싫어! 야 진정해. 왜 싫어? 맨날 코딱지 파고 방귀 끼고 헤헤헤 하고. 박세인 앉아라. 선생님 수업하는데 쉬이 진정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. 야 너 내 동생한테 왜 뭐라 그래? 걔가 널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너는 매몰차게 뭐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? 정말 끔찍해! 너가 재밌다 키키키 키오비키. 아 야 오리온 너 그거 아냐? 왜? 뭐 재밌는 거 있어 키키키? 뭐 좋은 거긴 하지. 박세인이 너 좋아한대. 엄마 박세인 누나가 날 좋아하면 난 끝장이야. 세상이 끝난 거야. 비키 왔어? 야 오비키! 응? 오비키라고 성을 붙여서 말한다. 이건 분명히 화가 많이 난 건데. 너 워터파크 결제한 거 40만 원 결제했어. 만 원이라며? 어? 그럴 리가 없는데? 내가 10만 원을 만 원으로 잘못 봤잖아. 4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. 이야 오비키. 어? 박세인? 어 박세인 누나다. 이야 우리 언니? 너 나와. 아 망했어. 거짓말 때문에 모든 일이 꼬였어. 아 잘못했어요. 어떡하지? 이 안에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. 해독 캔디를 먹으면 해결됩니다. 해독 캔디.
아니야. 죽는 줄 알았네. 괜찮니? 엄마, 나 이제 거짓말 앞으로 안 할게.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된다. 해독됐으니까 괜찮아 이제. 자, 너 해독됐는지 확인해보자. 너 이제 진짜 거짓말 못해? 나 이제 거짓말 못해.